작품화화에서 이제 앞에 불화자에다가 이룰화자인데요. 불로써 마지막 완성을 이루는 뜻에서 이제 작품 제목을 화화로 정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이 소멸의 상징이라면 이건 어떤 뭔가 생성의 상징으로 갈수 있겠구나. 불이니 흙이니 하는 것들이 가장 자연의 기본적인 요소이자 인간과 가장 친밀한 자연 요소잖아요. 그럼 이걸 한번 한국 춤 언어로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 무대에서 어떤 같은 중량과 같은 그 질감의 그 혼을 딱 몰입해서 혼연일체로 가주는 게 관객들의 몰입도를 잡아 쥐고 갈수 있는 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